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EBS 교육방송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. 자, EBS에 대한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. 자, 이 교육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, 자, 이 문재인 때 임명됐던 이 EBS, 특히나 이 유시춘, 이 유시춘은 유시민의 누나입니다. 자, 이 편파 방송했다.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. 동성애자들을 또, 이렇게 옹호하고, 뭐,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, 자, 유시춘 EBS 이사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검찰이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. 자, 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, 이게 자기, 업무 영역이 아닌 저 제주도 가거나 또는 강원도 가거나 집 부근에서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하는 알려졌는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. 그러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직원들을 저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업무 협의를 받다는 말인가. 자,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지금 이 MBC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지금 이 경영진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계속 이 방송을 어떤 진지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자기 이 진영 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, 자, 지금 유시민은 이렇게 말합니다.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공교육이 한시도 멈추지 않을까, 온라인 클래스도 신경 쓰고 훌륭한 국민이 훌륭한 국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 교양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해 왔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나 치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유시민과 관련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이 EBS의 여기 관련해서 지금 노동조합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동조합이 이게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. 막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유시춘은 이미 소명을 했다. 압수수색이 나올 일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,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자,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이 유시춘과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자, 이 정성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번에 이 유시춘에 가해서 3회고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이 50여 건이 발견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이 정성윤 부위원장은 유시춘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에서 사용해서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이 1,700만 원 상당이다. 약 200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휴무일에는 제주나 경북, 강원도 지역에서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하는 이유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안이 100회가 발견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검찰청으로 그리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EBS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넘겼습니다. 자, 이 유시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이 유시춘은 과거에 자, 이 문재인 때 그러니까 문재인이 대선에 나올 때 그때도 기본적으로 이 대선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캠프에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활동했으면은 나중에 자, 이 공영 방송에 이사가 될 수 없는데 그때 지금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EBS 법에 따르면은 대선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 임명이 가능합니다. 자, 유시춘은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에 자유한국당 측은 자, 문재인 캠프의 꽃 할배 유세단 그 일원으로 활동한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. 거기 보면 유시춘이가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벌을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봐줬다는 겁니다. 문재인 정부에 같은 편들이니까. 거기다가 이 자신의 아들의 마약 이 관련해서도 자 지금 거짓말을 했다. 그러니까 이 마약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 그 거짓말을 했다. 이렇게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자 이 억울하게 지금 뭔가 이 그
외국에서 그걸 물건을 보내왔는데 그게 잘못 보내가지고 아들 집으로 왔다, 이렇게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유시춘이고, 이런 어역이 일자 이 이력서에 유시춘의 유자를 안 쓰고 리을자 쓰고 류자를 써가지고 썼고, 그리고 금정을 피하려고 생년월일 가운데 이 1950년생이면 1951년생 이런 식으로 고쳤다 하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던 사람입니다.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왔다고 하니까, 자,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년이 지났어야 지금 여기에 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 보면 정말 이 검찰이든 또 이 윤석열 정부든 이렇게 일을 늦게 하고 언론 정상화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,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작 왜곡 방송을 해도 야 잡혀가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떠들고 있는 것 아닌가. 대표적으로 MBC입니다. 자, 이 MBC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, 뭐 사장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, 그런데 거기 MBC 이사장도 지금 경영에 부실 경영에 하도록 돼 있고, 그리고 자회사나 여기 MBC가 저 미국 법인 같은데 그 투자해가지고 엉터리 해가지고 100억 단위의 이상 많은 손해를 봤다 하는 걸 의혹을 받고 있고, 또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이사장이 과거에 MBC 사장이 자, 이 주식을 공짜로 받아갖고 자기 이름으로 거기 넣어놨다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, 그런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뽑는 과정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, 자, 이 MBC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내렸지만, 그러나 MBC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이사장에 대해서 해임 처분 내렸지만, 그러나 이 이사장이 바로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 또 이 손을 들어줬습니다, 이사장. 그러니까 MBC도 지금 이런 현격한 비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인해서 연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방송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보도하고, 지난번에 총선 전후로 해서 뭐 대파 사건이나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든 또는 이 그 홍상무 수석 발언 다 MBC를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고, 자, 이런 걸 보면 지금 뭔가 이 방송 정상화가 너무나 늦다 하고 있는데,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.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강규형 KBS 이사는, 자, 나머지 이사들은 아예 조사할 때 받았다 이 사퇴해버렸고, 강규형 이사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, 거기도 집 앞에서 김밥을 뭐 법인카드로 사 먹었다, 뭐 카페에 애완견을 데려가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다, 불과 몇천 원 이런 단위 가지고 조사해서 결국은 해임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. 그런데 요거 가지고 또 막 비판을 합니다. 아, 그거 뭐 법인카드 사용한 거 가지고 막 비판하냐, 법인카드 사용한 거 가지고 과거에 MBC와 KBS 이사들 또는 이사장들 쫓아다니면서 집으로 찾아가지고 학교 찾아가지고 시위하고 했던 것이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다는 겁니다. 자, 그걸 보면 지금 이 보수 진영에는 너무나 취약해가지고 여기 이사들 이사장이 있는 학교에 가서 시위도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시위도 제대로. 자, 일어나고 뭐 지금 방송 정상화하라고 뭐 자리를 뭐 생기면 서로 자리 내놔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들 아닌가.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. 자, 이러니까 지금 여기 유시춘 이사장 또는 이 MBC의 박문진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버티고 있으니까 사장을 못 바꾸고 교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. 자, 그러니 이 방송 정상화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. 그러니 이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 규정대로 따지고 점잖게 아주 품위 있게 하다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가다가 결국은 지금 이 범죄자들이 당대표가 된 세력들에 의해서 마구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법과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, 제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가지고 범법자들을 빨리 좀 처분하고, 자, 우리 기관들, 특히 방송과 사법부, 여기를 정상화해야 정치가 바로 돌아갈 텐데, 여기 정상화 안 되니까 마구 지금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또 이 판결을 엉터리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극도의 혼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야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선전성동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MBC와 그리고 EBS 교통방송 등을 포함해서 자, 방송의 정상화 시급해 보입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